싶었어. 그저께 새로운 머리도 참 잘 어울려. 꿈속에서 만나 하루 종일 너만 생각나. 아무리 생각해도 KBS 쿨 FM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스위스로의 간지럽게로 2014년 11월 17일 월요일 시작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키라 가족 여러분. 휴가로 잠시 자리를 비운 려욱 씨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스페셜 DJ를 맡게 된 소녀시대 유리입니다. 아, 스페셜 DJ가 혼자 하는 건 또 오늘이 처음이어가지고, 야, 이게 되게 떨리네요. 오늘 제가 력디한테 이제 문자를 했는데 톡톡을 했더니 아, 허공에다가 혼자 이렇게 잘 떨지 말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계속 보고 있겠다고. 아, 참 진짜 허공이네요. 그리고 뭐 제가 오늘 또 스페셜 DJ를 한다고 해서 멤버들이 DJ 경험이 있었던 멤버들이 막 응원해 줬었어요. 순디는 말 좀 천천히 하고 또 좀 틈이 보이더라도 뭐 자연스럽게 하라고 했었고 뭐 나머지 친구들 그냥 자연스럽게 하라고 했고 아 이게 잘 안 되네요. 참 그래도 오늘 하루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프닝에서 시키라 가족분들께 도움을 청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응원 문자 환영 문자 보내주셨어요. 자 제가 볼게요. 박나원 씨. 안녕하세요, 유리 언니. 히히히히. 어떻게 불러야 하지? 유리 DJ? 율디? 오늘 하루 잘 부탁해요. 아, 그러셨고. 또, 김보희 씨가. 율디, 환영합니다. 오늘 밀어서 남자 해 재는, 뭔가 더 속 시원할 듯한 좋은 느낌이 듭니다. 기대, 기대. 자, 기대하셔도 좋아요. 제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노래 나올 때마다 참 답답했거든요.
그게 딱 그 타이밍이 참 좋았는데 말이죠. 자, 저도 오늘 기대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844님께서 옆 동네 별밤 허경원이 첫방한 데서 들어볼까 했는데 오늘 유리씨 나온 데서 슈키랄 고정 가는 거야. 네, 좋습니다. 네, 1844님 계속 듣고 계시나 꾸준히 확인해 볼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럼 오늘 하는 코너가 원래 또 남자들끼리 하는 코너라고 하더라고요. 시끄금 토크도 있고 야한 얘기도 있다는데 참, 제가 은근히 또 좋아합니다. 홍진호 씨, 에릭남 씨, 로얄 파일럿의 문 씨와 함께하는 밀어서 남자애제 잠시 후에 함께할게요. 그럼 광고 듣고요. 투데이즈 먼저 만나볼까요? 나 어제 서울랜드에서 라바 탔다? 어머, 어떤 라바? 레드, 옐로? 둘 다 탔지. 브루미즈 캐리멀 깜부랑 사진도 찍었어. 봐봐. 와! TV 속 국가대표 캐릭터 다 모였다. 캐릭터 천국 서울랜드. 서울랜드. 내일은 라바와 함께 놀아볼까? 와우! 새우가 치킨을 만나 새우가 매콤달콤을 만나 새우가 신화를 만나 새우치킨이 되었네 치킨치킨치킨 매니아 새우새우새우를 만나 매콤달콤한 새우치킨 치킨의 신화가 되었네 치킨 매니아 난 지금 새로운 꿈을 꾸고 있다 더 큰 세계로 나가 내 꿈을 펼친다는 아무도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경험을 난 백석문화대학교에서 준비한다 해외 취업에 강한 특성화 대학 백석문화대학교 유진이 승진이 은진이 미진이 경진이 진짜 소리의 차이를 아는 진짜 귀를 가진 진이를 위해 음악 포털 서비스 진이가 국내 최초 원음 스트리밍과 3D 입체 음향을 전합니다 진짜 음악 포털 서비스 진이로 와 음악 그리고 설레임 진이 안산대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웰리스 창의인재로 성장한다는 것 창조경제를 이끌 보건복지, 관광, 비즈니스 특성화 대학 웰리스 특성화 명문 안산대학교에서 현장 중심형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하세요 나를 알아주는 대학 안산대학교 11월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 전시장에서 행운의 마일리지 이벤트를 경험하세요 보유하신 차량의 주행 거리를 입력하시면 행운의 주유 상품권을 드립니다. 더 A클래스, 더 B클래스 구매 고객에게 드리는 리모어 캐리어도 놓치지 마세요.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 아니, 휴대폰은 그렇게 자주 바꾸면서 인터넷은 왜 아직도 100메가 써? 이제 LTE보다 4배 빠른 팁으로도 320메가로 갈아타! 품질도 속도도 가격도 본능 속도 팁으로드 320메가 인터넷! 가입문이 1877-7000! 다운로드 최대 속도 기준, 유선망 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I know, 미야마스 팬! 와이, 츄! 가와이, 인물리! 해외에서도 다 아는 대한민국 온라인 쇼핑몰 카페24를 만나면 당신의 쇼핑몰도 대한민국 대표 쇼핑몰이 됩니다. 성공하는 한류 쇼핑몰의 시작 카페24 해외시장으로 고고고 카페24로 따따따 아침 저녁 수분크림 물은 하루 8컵 이상의 미스트까지 피부만 촉촉하면 된다? 눈피까지 촉촉하게 히알루론산으로 촉촉함이 오래가는 클라렌 원데이 아이리스 촉촉하게 눈빛까지 이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 2014년 11월 17일 월요일 Today is 0714님의 Today 며칠 전 선생님들을 위해 제가 직접 초코쿠키를 구웠어요. 선생님마다 두 개씩 받으실 수 있도록 정확히 세서 가서 가져갔고 쌤 사랑합니다. 예쁘게 인사드리면서 드렸는데요.
마지막 도덕 선생님께 드리려는데 오 마이 갓, 제가 개수를 잘못 셌는지 쿠키가 없는 겁니다. 선생님께 죄송하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삐지셨는지 제 인사를 안 받아주시네요. 예전에 도덕쌤이 슈키라 애청자라고 하셨거든요. 저희 도덕쌤에게 정말 정말 죄송하다고, 진짜 고의가 아니었다고, 그리고 많이 많이 사랑한다고 예쁜 예쁜 유리언니가 전해주세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도 이 마음이 얼마나 고마워요. 도덕선생님 인사를 안 받아주신 게 아닐 거예요 분명. 자, 도덕선생님 이 선물이면 마음이 좀 풀리시지 않을까요? CJ 제일제당에서 뿌티체 스윗푸딩 한 박스 보내드릴게요. 이윤민님의 투데이. 직장 다닌 지 만으로 1년, 드디어 제게도 연차가 생겼어요. 그래서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휴무! 하루 종일 침대에서 뒹굴뒹굴 신나게 놀았더니 그동안의 스트레스가 싹 다 풀리는 기분이네요. 1년 동안 회사 다니면서 그만두고 싶을 때가 참 많았는데 그래도 잘 버텨서 이렇게 꿀같은 연차도 받고 정말 뿌듯뿌듯해요. 야, 꿀 연차, 정말 꿀 휴가 최고죠. 열심히 일한 당신 푹 쉬시고 푹 멀리 떠나시고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번에 좀 좋은 곳도 많이 돌아다니시고 푹 더 많이 쉬세요. 0708님의 투데이. 책상 정리를 하는데 예전에 샀던 반지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껴봤는데 맙소사, 손가락에도 살이 쪘는지 이게 껴서 안 나오는 겁니다. 뜨거운 물 찬물 번갈아 부어서 겨우 빼내긴 했는데요. 손가락이 벌겋게 부어올랐네요. 요즘 살이 찌긴 했는데 손가락에까지 찔 줄이야 참 씁쓸하네요. 유리 언니가 노래로 제 마음을 토닥토닥 해주세요. 신청곡은 소녀시대 서현 언니가 작곡한 테티서의 Only You입니다. 야, 소녀시대 서현 언니라고 하는 거 보면은 아직 학생인 것 같기도 한데 한창 때입니다. 많이 먹고 키도 크고 그래야 돼요. 그리고 언니가 손가락에 살찌는 그 기분 안다? 반지 껴가지고 막 비눗물 칠하는 거 안다? 그러다가 또 어느새 빠져요. 통통한 게 그게 복선이니까. 0708님이 신청하신 테티서의 Only You 듣고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실시간 투데이 사연 더 만나볼게요.
테티저의 Only You 잘 들었고요. 자, 그럼 이제 청취자 실시간 사연 좀 소개해드릴 거예요. 이지은 씨, 율디, 제가 어제 엄마랑 백화점에서 6시간을 돌아다녔는데 저한테 맞는 바지를 못 샀어요. 이유는 허벅지. 허벅지가 너무 굵어서 허벅지에 맞추면 허리가 크고. 율디 허벅지 살 빼는 법 좀 알려주세요. 아, 알죠, 알죠, 알죠. 저도 그랬어요. 허벅지에 맞추면 허리가 크고, 이제 허리에 맞추면 허벅지가 낑겨. 아, 근데 여자들이 제 개인 취향이지만 이렇게 너무 마른 허벅지보다는 좀 더 건강미 있고 이렇게 탄탄한 허벅지가 예쁜 것 같아요. 그러려면 뭐 뭐니뭐니 해도 운동이죠. 스쿼트도 열심히 하시고. 네, 그러시면 될 것 같고. 요, 그리고 5658님, 율디 오늘 아침에 너무 일어나기 싫었어요. 전기장판 몸에 붙이고 다니고 싶어요. 다 똑같네요. 저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겨울에는 전기장판 뭐 따뜻한 게 너무 많으니까 거기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침 햇살에, 알람 말고요, 아침 햇살에 스르륵 깰 때, 아, 그때 참 좋아요. 조금만 더 자면 좋겠는데 그게 그렇게 어느새 막 30분 되고 1시간 되고 그래요. 그죠? 박보현님, 율디, 제가 요즘 쇼핑을 자주 하는데요, 집에 택배가 오면 집을 지키고 있는 백조 동생이 먼저 꺼내 입고 엄청 마음에 들어요. 내 돈 주고 산데 옷인데. 아유, 그러게요. 그게 이제 한두 번 하면 좀 괜찮은데 이제 세네 번씩 계속 그러면은 좀 그렇다. 좀 그렇다. 먼저 자꾸 꺼내 입고 그러면은 좀 그렇다. 예, 한 번씩 물어보고 이렇게 입고. 또 박보현 씨도 동생이 이렇게 입고서 또 마음에 들어 하니까 또 대신 좀 마음도 따뜻해지고 그러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0969님, 율디 안녕하세요. 이별을 맞이한 지 4일째 되는 학생이에요. 수능이 끝나고 애인에게 헤어짐 통보를 받았어요. 수능 이후에 행복한 사이를 그려왔었고 기다리는 입장이었던지라 아직도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네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감당이 안 되는데 율디는 이런 기분을 느낄 때 어떻게 떨치고 나나요? 도움을 주세요, 율디. 그래요. 다 누구에게나 참 만남이 있고 이별이 있고 그렇죠. 근데 뭐 본인의 각자의 다 이렇게 소중한 인연이 또 있을 테니까 뭐 아직은 좀 이르지만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또 이렇게 또 문자 보내주시는 거 보니까 혼자서 막 힘들어하시고 혼자서 끙끙 앓고 막 그러시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좋은 노래 오늘 많이 선물해 드릴 테니까 그런 노래들 들으시면서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우리끼리 더 수다 떨어볼까요? 악동 뮤지션의 시간과 낙엽 같이 들을게요. 떨어지는 낙엽에
곳에 잠들어봐.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이 슬프다. 4832님이 율디 내일 여자친구랑 첫 데이트 하는데 긴장됩니다. 오늘 잠 다 잔 것 같네요. 간질간질해. 그런 기분 너무 좋지 않아요? 야, 좋겠다. 이제 날씨도 춥고 하는데 이렇게 여자친구 손도 이렇게 꼭 잡아주고 내일 데이트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0418님 언니, 저 언니 보러 KBS 본관 왔어요. 정말? 추워요. 나 여기까지 1시간 걸렸는데 인사해주세요. 와, 지금 오픈 스튜디오 밖에 많은 사람들이 와있는데 마이크 연결 잠깐 해봅시다. 자, 와, 들린다. 안녕하세요. 안 보여요. 안녕. 춥죠? 자, 춥죠? 와, 추운데 와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언니 사랑해! 언니 사랑해! 나도! 나도! 내려줘! 와, 진짜 되게 많은 분들이 와주셨어요. 되게 추운데 반갑습니다. 이렇게 추운 날 직접 찾아와주시고. 야, 이게 이렇게 또 얘기가 되네요. 감사해요. 추운데 추워도 좀 끝까지 같이 해요. 네. 여러분, 괜찮아요? 네! 네. 내리려줘. 이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나 어떡해. 감기 안 걸리게 조심하시고, 끝까지 우리 같이 해요. 네, 참 반갑네요. 재밌어요. 그리고, 또 보니까 3580님 무용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이제 곧 있으면 개최할 종강 발표회를 위해 이 밤 늦게 연습실로 나갑니다. 새벽 내내 연습할 저를 위해 율 DJ 응원해주세요. 야, 저도 지금 이제 학교 다니고 있는데 이제 연극학과 학생들도 다 그 작품 올리고 있어가지고요. 전공 작품들 다 올리고 있어서 지금도 다 연습하고 있는 것 같던데. 와, 지금 전국에서 열심히 꿈을 위해서 또 해야 할 것들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 힘내시고 열심히 또 최선을 다해서 하시면 꼭 언젠간 원하시는 일들 다 이루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힘내세요. 자, 파이어. 그리고 그리고 이제 노래를 가재요. 노래를 가야죠. 다음 노래는요, 사랑에 빠져 로열 파일럿 들으시죠. 어려워 말아요, 그럴 필요 없잖아. 사랑.
다고 해도 모두가 사랑일 순 없어. 놓치지 말아요. I'm the only one for you. 사랑이 바로 여기 있어. 우리 만나면 우연이 아니야. 너만 선이지 마. 선을 넘어봐. It's gonna be alright. 너무 늦지 않게 사랑에 빠져 내게 스며들래. 널 떠올래. 사랑에 빠져 내 눈빛 속에서 더 오적해. 네 입술을 뺏을래. Kiss me baby. 여자들은요, 자신의 어떤 점이 남자에게 매력적으로 어필되는지 압니다. 다리가 예쁜 여자들은 그래서 짧은 미니스커트를 즐겨 입고, 애교가 많은 여자는 애교를 자꾸만 피우죠. 그렇다면 남자들은 어떨까요? 홍진호 씨, 자신이 네. 가진 매력 중 이건 여자들한테 참 잘 어필이 된다 하는 매력 뭐 있으세요? 글쎄요, 뭐 제가 제 자랑을 하려니까 좀 웃기긴 한데 뭐 편안함? 아, 그 무섭다는 편안함. 뭐 에릭 씨는요? 저는 노래 무대에 있을 때 그 모습. 맞아, 그게 좀 매력 있어. 유 씨는? 저는 목소리랑 좀 처진 눈. 처진 눈을 좋아하더라고요. 처진 눈. 처진 눈. 매력적이에요. 네. 푹 빠져보겠습니다. 알뜻말뜻한 남자들의 속마음, 알 수 없는 남자의 세계, 그곳으로 지금 함께 가보실까요? 비너서 남자 해제. 야, 이분 요즘 잘 나갑니다. 사업도 하시고 광고도 찍으시고 통장 잔고를 보면 줄 서열 여자들이 참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코너의 핵심이자 여자 박사래요. 홍 박사님, 홍진호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편한 남자 홍진호입니다. 네, 이분은 시간 약속을 굉장히 잘 지킨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과일을 손수 깎고 도시락통에 넣을 정도. 아, 이런 것도 좋죠. 세심한 남자라고 들었어요. 알면 알수록 핫팩보다 따뜻한 남자 에릭남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에릭남입니다. 네, 저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매력적이죠. 얼굴도 잘생겼지만 전화 통화하면 더 매력적일 것 같은 남자예요. 전화 목소리가 궁금한 로얄 파이너츠 문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이렇게 또 뵙는 것도 다 처음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는 또 항상 남자만 있었는데 또 오늘 기분이 너무 좋아요. 분위기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구나. 목소리 톤이 이렇게 높았나요? 그러니까요. 뭔가 되게 신난 느낌인데. 아, 그래요. 아, 근데 저는 좀 긴장되거든요. 아무래도 좀 DJ 보는 건 처음, 혼자 보는 거는 또 처음이고요. 아, 네.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 괜찮습니다. 네, 원래 여기 려욱 씨가 있었잖아요. 네. 그 전에 려욱 씨가 할 때는 앞에 멘트를 할 때 안 들렸거든요. 네. 무슨 코너 해야 돼 하고 있었는데 집중이 너무 잘 돼 지금. 아, 그럼 괜찮아요. 아, 그 목소리를 헤드폰으로 들으니까 네. 장난 아니에요. 그죠? 이상해요. 아, 멍해지네, 멍해지네. 아, 톤이 되게 이렇게 프로그램이 되게 잘 어울리시네. 약간 멘트가 변태의 느낌이네. 직원이 박건이 좋습니다. 소리에 민감하네. 아, 네, 좋습니다. 네. 아니, 그리고 이제 월요일 코너가 또 시키라 코너 중에 가장 좀 세잖아요, 수위가. 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진호 형 때문에 조금. 예, 여기 형님 때문에 조금 계속 올라가는 것 같은데. 요즘 또 이제 트렌드는 가장 솔직한 마음을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솔직한 거 있죠. 제가 오늘 또 뭘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많이 도와주세요. 여기가 그냥 사석이다 싶어 생각하면서. 아, 그래요? 네, 편하게 말하네요. 그리고 또 이 여자 코너, 아니 코너에 여자 코너래. 죄송해요. 네, 이 코너에 또 여자가 처음이라고 들었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기분 좋아요. 좋아요. 분위기 조금, 좋아요. 네, 지금 기대돼요. 네. 여자 어떻게 될지 이거 진짜 참 여자분들의 그런 의견을 네. 들을 수 있잖아요. 네. 사실 또 남녀가 정말 친하지 않으면은 좀 야한 얘기 하는 것도 힘들잖아요. 그렇죠. 오늘 이런 프로그램 컨셉을 빌미 삼아 네. 이렇게 여성분이랑 또 야한 얘기도 하고. 기대되네요. 잘 깔아준 거죠. 야한 얘기가. 야한 얘기가. 간질간질 재밌습니다. 자. 아니, 좋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또 세 분이 궁금한 여자의 심리도 중간중간 살짝살짝 좀 네. 알려드릴게요. 아, 좋아요. 참 이 회식할 분위기네요. 오늘은. 남자 게스트의 기분이 너무 좋다고 맞아요. 작가님들께서 다행이에요 참 업됐긴 해요 지금 아, 그러니까요. 조금 진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긴 게 원래 그 전에 네. 제가 이제 매주 오잖아요 매주 오면서 에르네 프트 보면은 네. 항상 모자 쓰고 오고 추능에 아, 뭐 의상을 막 작업복 입고 그러는데 오늘 뭐 펭귄이야 오늘 완전 슈트에 머리 세팅을 완전하고 온 거예요 되게 베이글남 되게 아, 원래 아, 스타일 아니시고 네 오늘 유리 씨가 오신다니까 네, 유리 씨 온다고 해서 그래서 차려 입은 거예요 네 비주얼부터 좀 달라졌잖아요 아, 네. 아유 네 뭐 좀 해야죠 아유 뭐 네 참 기분이 좋네요 또 오늘 에르남 씨가 생일이라고 하셨죠 아, 맞아요 네 아, 맞습니다. 생일날 또 이렇게까지 보고 그니까요 네. 작가님 네. 피디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일 선물까지 이런 좋은 DJ랑 진짜 선물이다 오! 지금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에릭남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야 너무 축하해요 축하해. 방송 중에 이렇게 그니까요 이건 또 처음이네요. 그러니까요. 감사합니다. 아. 감동이에요. 저 눈물 흘려도 돼요. 급히 나가고 있어. 네. 이런 말은 영혼을 담궈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 이거 축하해드리려고 아까 생일인 거 몰랐다고 한 거는 다 알았어요. 이렇게 깜짝 서프라이즈 해드리려고 그랬는데 당연히 알죠. 감사합니다. 방금 불을 너무 천천히 꺼가지고 어설 퍼쳐 들어오겠다. 들어오겠다. 너무 천천히 끄셔가지고 왜냐면 조금만 예상을 했던 게 정확히 한 2주 전쯤에 네. 제 생일이었거든요. 맞아요. 정확히 2주 전쯤에 그날도 이거 했단 말이에요. 아, 맞아. 당연히 오늘도 나 하기 짜면서 오면서 그냥 할 거야. 언제쯤 올까 이러고 싶은데. 아, 살짝은 변형을 좀 주셨어야죠. 그래도 그렇지. 이번에는 생방 중에 하셔서. 네. 아, 그러니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니, 우리 청취자 아,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축하해 주셨는데, 0916님, 율디, 오늘 에릭 오빠 생일이에요. 축하해 주세요. 그러셨고, 이우경 님도 생일 축하드린다고. 오늘 진짜 잘생기셨대요. 아, 감사합니다. 네. 실물도 괜찮으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은주 씨도 에릭남 생일 축하해요. 태어나줘서 고마워요. 오, 눈웃음 빵끝빵끝. 그리고, 네, 이렇게 다들 축하해 주셨네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1년 더 먹었네요. 지금 몇 살이죠, 에르남 씨가? 저요? 네, 이제 27인데. 7? 네. 한참 멀었어요. 아주. 진짜 만으로 네. 만으로 이제 26. 6이죠. 된 거죠. 네. 네. 그럼 88년생이신 네. 거네요. 네. 네. 아. 유리 씨가 저는 89년생. 89년생. 네. 88. 형님은요? 진호 땡땡.
3등? 저는 뭐 3등 적당히 먹었어요. 나이 물으면 불쾌해요. 아, 네. 오랜만에 뵈서. 좋아요. 그러면 우리 네, 삼촌 위로해드리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본격적으로 사연 들어볼게요. 에릭남의 노래 우우 듣고 올게요. 이렇게 빠질 줄 상상도 못 해봤어. 넌 누구니? 넌 대체머니? 내 말은 마음에 담비처럼 네가 내려와 처음 느껴 이런 기분. 눈짓 몸짓 하나하나 날 유혹해. Baby come on. 내 심장과 눈과 머리가 다 멈췄었어.여러분의 무료한 월요일을 화끈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밀어서 남자의 제 네. 여자들이 궁금해하는 남자에 관한 모든 얘기를 하는 날입니다. 네, 라디오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남자들의 이런 행동, 말투 정말 왜 이러는지 도통 모르겠다 하는 그런 평소 남자들에게 궁금한 것들 질문해 주십시오.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심각한 것까지 물어봐 주세요. 문자 번호는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플레이어는 K는 무료입니다. 자, 우리 무슨 노래 듣고 왔죠? 제 거요. 네. 제 거 우우 노래 듣고 왔어요. 근데 아. 네. 웃긴 건 그 중에 력 형이 문자 왔어요. 뭐라고요? 에릭 생일 축하한다. 근데 정신 차려라. 유희가 그렇게 좋아? 이모티콘은 막 얼굴 때리는. 근데 역 씨가 보기에도 지금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차이가 있어. 여기가 있나? 에너지가 있나? 에너지가 달라. 그렇죠. 가끔 초대해 줘요. 아, 매주 나오세요. 일주일 더 쉬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고정은 그럼 우리도 다 이제 받아야지. 네, 감사합니다. 아, 분위기 좋네요. 문자 오겠네 나도. 지금 네, 밀어서 남자 해제 홍진호 씨, 에릭남 씨, 로얄 파이러츠의 문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저는 스페셜 DJ를 맡은 소녀시대 유리입니다. 와. 네. 남자에 관한 궁금증 사연으로 만나볼게요. 사연 읽어주는 여자 나와주세요.
서른이 된 여자입니다. 내년이면 서른하나. 제가요,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23살부터 28살까지 소개팅을 정말 많이 했어요. 한 달에 토, 일 다 채워서 8번까지 해본 적도 있고요. 솔직히 여자 나이 20대 중반 예쁘다는 거 알아요. 그땐 몰랐지만 요즘 거울을 보거나 사진을 보면 제가 좀 늙은 것 같긴 해요. 29살이 된 해부터 소개팅 횟수가 점점 줄기 시작하더니 30이 된 해부터는 뚝 끊기기 시작했고 제 나이를 듣고 소개팅을 취소하는 남자도 있었습니다. 아니 자기들도 35, 6 이러면서 30인 여자를 만나기가 무섭다나 어쨌다나? 또 한 번은 소개팅에서 몇 년생이라는 말에 85년생이라고 했더니 자기는 86년생인 줄 알고 나왔다며 왜 나이 속였냐고 언짢아 하길래 아니 한 살 차이인데 뭐가 중요하냐고 했더니 자기는 20대랑만 소개팅한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얼굴에 물을 쫙 끼얹고 오려고 했다가 주선자 얼굴 생각해서 참았습니다. 주변 선배들에게 도대체 남자는 왜 나이에 집착하냐고 하니까 그냥 어린 여자가 좋다고 하더라고요. 솔직히 저요, 어디 가면 20대 중반 소리 들어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한 거 아닌가요? 도대체 남자들은 자기 나이도 생각 안 하고 왜 나이 어린 여자만 찾는 건가요? 어린 여자가 그렇게 좋나요? 네. 아. 익명 요청 오님의 사연이었습니다. 되게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왜 그러는 거예요? 뭔가 이제 좀 씁쓸하지만 뭔가 좀 부정할 수 없는 남자들이 이제 20대 초중반의 여자를 좋아한 제일 좋아하는 거는 팩트예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인데 근데 이렇게 막 소개팅 나와가지고 막, 그건 진짜 아니다. 난 20대인 줄 알고 왔는데 못 만나겠다 이런 건 좀 심한 것 같은데. 약간은 네. 문제가 좀 있는 게 뭐냐면은. 이분도 한 달에 8번이나 소개팅을 했잖아요. 별의별 사람 다 본 거예요. 너무 많아요. 아, 그러니까 한 달에 8번을 하면서도 좋은 사람을 못 만났다는 거는, 이분도 뭔가 좀 까다로울 수도 있다. 나이가 단지 그렇죠. 비단 나이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전제가 깔리는 거고 그러던 와중에서 좀 특이하게 이런 사람도 만나본 건데 그런 사람들 얘기만 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약간 뭐 여러 가지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 좀 나이 핑계를 댄 것 같기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나의 핑계를 댄 것 같다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박사님은 이름 넣으시면 안 돼요? 이름 넣고 싶은데 박사님이시잖아요. 네. 네 그럼 20대 여자 좋잖아요. 감사하죠. 이거 봐. 왜 감사하다고? 만나고 싶은 거야? 감사하다고. 아니 나이 어린 나이. 그런 여자들의 어떤 매력인 거예요? 구체적인 어떤 매력?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약간 무조건적으로 약간 일단 호의적인데 그게 무슨 매력인 거예요 남자들은? 그러니까 뭔가 분위기랑 느낌 자체가 그 20대 초중반이 가지고 있는 여자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퓨어한 풋풋한 그렇죠. 뭔가 풋풋한 피부도 느낌하고 되게 탱탱. 피부도 굉장히 이제 건강하고 그렇죠. 어떻게 신선하고 막 네, 뭐 그 느낌적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 약간 그런 거 같아요. 서른 살이라고 하면 약간 결혼을 무조건 생각한다는 약간 부담감.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숫자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네. 근데 실제로 근데 약간 이렇게 아까 그런 남자처럼 문제가 있는 남자도 있겠지만은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말로써는 정말 그래도 어린 여자가 좋아 어린 여자 만나고 싶다 하는데 이거는 그냥 흔히 말하는 희망사항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냥 맞아. 굉장히 열린 마음으로 맞아. 당연히 또래 만나기도 하고 연상 만나기도 하고 그래요 현실은 어느 정도 좀 오해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론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로는 나이를 정말 기준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나랑 이 친구랑 정말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가지고 잘 맞는지 대화가 맞는지. 잘 맞아요, 되고 맞아요. 그게 팩트죠 중요한 건 그렇죠. 네. 아 근데 그 두 분 보면 에릭 씨하고 문 씨 보면은 약간 연상 누나들이 되게 좋아할 것만 같은 이미지 어때요? 그래요? 에릭 씨는 누나 어때요? 누나가 좋아요? 동갑이 좋아요? 연하가 좋아요? 저는 누나를 만나본 적은 없어요. 아, 없어요? 네.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신기하다. 연상을 만나본 적은 없는데 반대는 아니에요. 근데 그냥 잘 어울리는 누나들도 있었는데 그럼 본인은 여자친구를 만든다고 치면은 연상 동갑 연하. 저는 지금은 연하. 연하. 연하? 네. 몇 살 연하?
에리나 씨도 뭐 똑같은 남자네요. 아니 근데 이게 막 연상이 싫다 막 그런 건 절대 아니고 그냥 지금 제 성격하고 제가 살고 있는 이 삶에서는 연하가 제일 어울린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지금 어떠세요, 문 씨? 저는 조금 이렇게 삶의 그 생각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좀 연상이 좋았다가 지금은 저도 좀 연하가 좋은데. 좀 장단점이 있어요. 연상이랑 연하랑 좀 뭔가 뭐 어떤 뭔가 연상은 좀 이렇게 제가 조금 이렇게 저를 케어해주는 느낌을 많이 받고 좀 그랬는데 이제 연하는 이제 제가 좀 더 케어해주고 이런 장단점이 네, 연애할 때 그런 조금 맞아, 장단점이 맞아. 있는 이게 왜 그런지 알 것 같아. 약간 알 것 같아. 뭐냐면은 방금 말했다시피 문 씨가 어릴 때는 남자들이 연상을 좋아해요. 저도 그랬거든요. 모성애. 저는 누나랑 되게 많이 좀 사귀었었어요. 네. 누나를 많이 만났었는데 그만큼 어릴 때는 연상들 막 좀 성숙한 여자 만나고 싶고 모성애를 받고 싶기도 하고 막 다 있다가 나이가 좀 먹다 들면은 내가 어릴 때는 여자친구 어리게 만나고 싶은 거 없거든요. 나이 먹으면 이제 내 좋은 날이 지나간 거잖아요. 그 좋은 날을 좋은 날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거지. 내가 과거로 내가 과거로 못 가니까 맞아. 과거에 내 과거에 있었던 그때 뭐라는 거야? 네, 너의 좋은 날에 나도 네, 나도 그렇죠, 끼고 싶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사람 있잖아요. 뭐 연하 뭐 만나면은 되게 피곤해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막 그 친구들한테도 잘 해줘야 되고 가끔씩 어울려 줘야 되는데 맞아.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피곤하죠. 아 그래요? 아무래도 정신 연령도 다르니까 좀 많이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상하게 좀 연상이랑 만날 때 조금 그런 조금 피곤하던데. 뭐 어떤 면에서요? 좀 뭐 이렇게 조금 기빨리는 느낌? 어린 기를 좀... 많이 빨렸나 봐요. 연상 어디서? 아 그게 아니고 언제? 어디 밤에?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제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이제 저한테 이런 많은 이런 기대를 하더라고요. 좀 그런 이런 젊은 에너지를 젊으니까 너의 원하니까 너의 열정을 보여달라. 열정이나 이런 걸 원하니까 젊은 에너지 알았어요. 그러면 일단 광고 듣고 와서 젊은 에너지 뭔지 얘기 나눠보는 걸로 해요. 알겠습니다. 심심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미스터 블루면 심심할 때마다 만나볼 일마다 만나볼 일마다 미스터 블루의 만화 제일 많아 200만이 보고 있지 인터넷 만화방 1위 미스터 블루 옛 말씀에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팔아 하셨다 여기 30년 넘게 소파 만들기로 한 우물을 파온 회사가 있었으니 그 이름 바로 다우닝 되시겠다. 이제 다우닝이라 쓰고 명품이라 부르리. 다우닝은 다릅니다. 명품 소파 다우닝. 안녕, 나 시스타 소유. 스킵하지 말고 들어봐. 11번가가 만든 쇼킹딜 11시 앱을 켜고 세상이 떠나가도록 외쳐봐. 11시! 더 크게, 더 많이 외칠수록 쇼킹한 선물이 생길 거야. 득템의 시간. 쇼킹딜 11시 스타일은 산뜻하게 매일매일 자신있게 이젠봐 네가 와도 눈이 와도 매일매일 자유롭게 이젠봐 네파가 시작하는 아웃도어의 합리적인 진화 이젠봐 삼성 디지털 플라자 계절 예보 안녕하세요 공효진입니다 어느새 올해도 어머 벌써? 본격적인 김장의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올 겨울 김치를 더 아삭하게 익히는 방법 디지털 플라자에서 알려드릴게요 김치는 땅에 묻어야 제맛이죠 깊은 땅속처럼 흔들림 없이 온도를 지켜주는 지폐라삭 메탈그라운드에 묻어보세요 만져보고 써보고 느껴보고 체험의 차이를 즐기세요 삼성 디지털 플라자 지금 김치냉장고를 사시면 최대 50만원의 혜택을 드려요. 11월 30일까지 해당 모델의 한함. 대다수의 기업들이 합격을 가르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스펙보다 인성이라고 답했습니다. 인성이 경쟁력이 되는 시대, 경민대학교는 사람을 키웁니다. 27개 특색 있는 학과에서 끼와 열정이 자라납니다. 도봉산역 무료통학 버스 우회 수도권 대학 경민대학교 주식 키움 해외 주식 키움 펀드 키움 어? 펀드도 키움? 그럼 키움에서는 펀드가 최저 가격이 아니면 100% 현금으로 보상해주고 애플, 구글 같은 해외 주식도 직접 투자할 수 있다고 아, 펀드도 해외 주식도 역시 키움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네, 강태현 님이 나이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남자 경험이 적을 거라는 그 기대심리 때문이래요. 아, 아. 꼭 그렇지는 않은데. 그러면서 비슷한 또 문자가 온 게 4022 님이 남자들은 첫눈이나 첫키스 이런 거에 의미를 좀 두지 않나요? 그래서 어린 여자를 좋아하는 거 아닌가? 어쩌세요? 막 약간 남자들은 진짜 첫사랑 못 잊는다고. 그리고 그런 좀 환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첫사랑 되게 잘 잊고 저는 항상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첫사랑처럼 느껴져요. 항상. 지금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 약간 듣고 있나 지금? 아니요. 듣고 있나요? 이런 멘트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야지만 할 수가 있는 거야. 아니요. 너 지금 듣고 있지? 나는 너를 첫사랑처럼 너무 사랑해. 있었으면 좋겠네요. 누구야?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이 네. 막 전 현재 만나고 있는 사람한테 되게 그런 걸 느껴. 아, 이 사람이 첫사랑인가? 막 이런 걸 느끼는 거 있잖아요. 아, 뭔지 이게 아세요? 진정한 사랑인가? 약간 그런? 네. 이렇게 사랑해야 사랑. 첫사랑 좀 항상 이제 현재 만난 사람한테 좀 콩깍지에 껴있는 것 같아요, 저는. 많이 좋아나 봐요. 아, 맞아요. 예쁜 연애하세요. 아름다운 연애하세요. 아니요. 부럽다.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남자들이 그런 걸 들으면은 크게 공감 안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경험이 적은 여자를 더 좋아하는 건 당연한 는 있는데 그런 것 때문에 어린 여자 좋아한다는 아닌 것 같아. 맞아, 그것 때문 아니죠. 그냥 그러면은 아 잠깐만 이부 잠깐만요. 이부에서는 남자에 관한 얘기도 나눠볼게요. 궁금한 점 문자를 많이 보내주시고요. 우리 이부에서 다시 만나요. 아 그거 끝난 거야? 잠깐만요. 미안해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생일 파티는 빌로렌스 행복하게 사세요. 소중한 사람들과 작은 결혼식도 빌로렌스 잘 나가는 우리 회사 기념 파티까지 빌로렌스 좋은 날 좋은 곳 플로렌스 파티하우스. 관절의 희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관절이 불편하다고 느끼시는 분, 계단 오르내리기 힘드신 분, 식약청 최초 관절 기능성 개별 인정 7개 대학병원에서 인체시험 결과 관절 기능 개선이 확인된 시스팜 관절 88, 관절 88이 좋습니다. 문의 02-850-2525. 너도 찰칵 나도 찰칵 사진 찍지만 사진 찍고 뽑을 댄스 퍼블로그야 퍼블로그 커플 아기 결혼 여행 어떤 사진도 사진 찍고 뽑을 댄스 퍼블로그지 퍼블로그 온라인 사진이나 서비스 퍼블로그 열고 자르고 붙이고 끝 열고 바르고 붙이고 끝 열고 바르고 붙이고 끝 쉽고 빠른 바르네 불테이프 열고 바르고 붙이고 끝 바르네 불테이프 동기 바르네 사랑하기 때문에 KBS FM 89.1MHz KBS 쿨 FM 방송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KBS 라디오가 잠시 후 11시를 알려드립니다. KBS 쿨 FM 성적 이런 축소의 집안일의 고생 직장 상사의 끊임없는 잔소리 씹어줄게 그대의 귓가에 속삭여줄게 키스해요 우리 함께 나누고 싶어 이 밤에 느껴요 사람의 넘쳐나는 감성에 묶여 두 시간 함께한 슈퍼주니어의 키스다 라디오 밀어서 남자 해제 홍진호 씨 남 에릭남 씨 남에릭 씨 남에릭 씨 안녕하세요 에릭남 씨 로얄 파이러츠 문 씨와 함께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스페셜 DJ를 맡은 소녀시대 유리입니다.
네, 남자에 관한 궁금증, 남자의 속마음에 관해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계속 문자와 콩으로 사연 보내주세요. 그리고 2부에서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주제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매너예요. 네, 솔직히 남자들의 행동 중에 이게 매너인지 아니면 나를 좋아해서 그러는 건지 헷갈릴 때가 참 많잖아요. 이 남자가 나한테 한 행동 이게 매너인지 관심인지 궁금하신 분들, 남자의 매너에 자꾸만 속는 분들, 남자들의 매너 있는 행동은 무엇 때문에 하는 건지 매너에 관한 모든 궁금증 문자와 콩으로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콩과 플레이어 K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1월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 전시장에서 행운의 마일리지 이벤트를 경험하세요. 보유하신 차량의 주행 거리를 입력하시면 행운의 주유 상품권을 드립니다. 더 A클래스, 더 B클래스 구매 고객에게 드리는 리모와 캐리어도 놓치지 마세요.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한성자동차. 새우가 치킨을 만나 새우가 매콤 달콤을 만나 새우가 신화를 만나 새우 치킨이 되었네 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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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아 새우 새우 새우를 만나 매콤 달콤한 새우 치킨 치킨의 신화가 되었네 치킨 매니아. 안산대학교에 다닌다는 것은 웰리스 창의 인재로 성장한다는 것. 창조 경제를 이끌 보건복지, 관광, 비즈니스 특성화 대학. 웰리스 특성화 명문 안산대학교에서 현장 중심형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하세요. 나를 알아주는 대학 안산대학교. 나 어제 서울랜드에서 라바 탔다. 어머, 어떤 라바? 레드, 옐로? 둘 다 탔지. 브루미즈 캐멀 깜부랑 사진도 찍었어. 봐봐. 와! TV 속 국가대표 캐릭터 다 모였다. 캐릭터 천국 서울랜드. 서울랜드. 내일은 라바와 함께 놀아볼까? 와우! 안녕, 나 시스타 소유. 스킵하지 말고 들어봐. 11번가가 만든 쇼킹딜 11시 앱을 켜고 세상이 떠나가도록 외쳐봐. 11시! 더 크게, 더 많이 외칠수록 쇼킹한 선물이 생길 거야. 득템의 시간. 쇼킹딜 11시! 싸싸싸싸싸싸싸싸 판촉물이 대박 사지요. 언제나 고려기프트 판촉물 다이어리 후루로 달려 후루로. 아, 당연하다. 싸게 사야지. 어디서? 판촉물은 고려, 고려기프트 후루로. 유재석의 비타민C 체크리스트. 하나, 자연에서 수확한 옥수수로 만든 영국산 원료인가. 둘, 세계적 품질 기준인 퀄리시 인증인가. 이걸 한마디로 줄이면 고려은단 비타민C 1000. 원료까지 생각한다면 고려은단 비타민C 1000.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주식 키움, 해외 주식 키움, 펀드 키움. 어? 펀드도 키움? 그럼 키움에서는 펀드가 최저 가격이 아니면 100% 현금으로 보상해주고 애플, 구글 같은 해외 주식도 직접 투자할 수 있다고. 아, 펀드도 해외 주식도 역시 키움. 투자 손실에 유의하세요. 찬바람 불어도 걱정 없는 이유는 나 때문에? 아니, 코란도씨 때문에. 월 25만원에 코란도씨를 탈 수 있는 두근거리는 11월. 구매하신 모든 분께 내비게이션까지 드리니까 놓치지 마세요. CVS 고급형 기준 선수율 15%, 유예율 30%, 할부이자 4.9%, 60개월. 홈페이지 참조. 키스보다 달콤한 라디오를 켜봐. 외로운 너의 밤을 달래줄 거야. 키스보다 달콤한 라디오를 켜봐. 거봐, 이미 넌 솜사탕보다 더 달콤해. 슈퍼주니어의 키스더라디오. 슈퍼주니어의 키스더라디오. 슈퍼주니어의 키스더라디오. 이미 넌 빠져들어 헤어나올 수 없어. 슈퍼주니어의 키스다라디오, 밀어서 남자해제, 홍진호씨, 에릭남씨, 로열파이러츠의 문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남에릭. 에릭남씨. 다음 사연 만나볼게요. 때도 없이 키스를 하려고 하는 남자친구 때문에 고민이에요. 저희는 26 동갑내기 커플입니다. 사귄 지는 1년 정도 됐고요.
제 남자친구는 정말 적극적이에요. 처음에 저한테 사귀자고 할 때도 적극적이었고 사귀고 나서 하는 모든 스킨십도 다 적극적이었죠. 이런 남친이 좋았어요. 뭐 딱히 제가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기 때문에 뭐든지 먼저 했거든요. 하지만 요즘 너무 싫은 게 있어요. 바로 공공장소에서의 키스. 저는요, 솔직히 공공장소에서 스킨십하는 커플들 진짜 싫어해요. 버스를 기다리다가도, 쇼핑을 하다가도, 길거리 공연을 보다가도, 떡볶이를 먹다가도 자꾸만 키스를 하려고 하는 남자친구. 아, 처음엔 저도 사랑하니까 받아줬죠. 아, 얘가 오늘 달아올랐나 보다. 받아줘야겠다. 뭐 이런 마음으로요. 근데 이게 계속되니까 부담스럽고 좀 싫어요. 사람들의 시선도 싫고요. 아, 여기가 외국이냐, 자제 좀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남친이 지금이 조선시대냐, 너만 왜 그러냐, 좋으면 표현하는 게 맞는 거다 이러면서 저보고 오히려 고지식하다고 합니다. 아, 솔직히 말하면요, 자꾸 이렇게 공공장소에서 스킨십을 하려고 하니까 단둘이 은밀한 곳에 있을 때 좀 덜 설레요. 어차피 사람이 만나 적나 똑같으니까. 매일 된장찌개에 밥만 먹으면 지겹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만나서 딥키스만 하니까 남친의 입술이 설레게 느껴지지도 않고, 게다가 화장 곱게 하고 립스틱 진짜 이쁘게 바르고 거리 돌아다니다가 남친이 막 키스라도 하면 립스틱 다 지워지니까 좀 짜증나요. 제가 또 입술이 많이 건조한 편이거든요. 공공장소에서의 지나친 키스 때문에 화가 난 저. 저 진짜 이상한 건가요? 아니, 제 남친 어떻게 해야 되죠? 연, 네. 연기를 하시고. 아, 연기를 되게 작가님이 빠졌어요. 어. 아, 아, 작가, 설레요. 네, 익명 요청 K님의 사연이었고요. K님께는 남자친구의 키스보다 더 달콤한 푸딩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야, 공공장소에서 스킨십. 좋을 때다. 좋을 때죠. 애정결핍 아니에요, 애정결핍. 아, 부럽다. 근데, 뭐, 그래요. 여기 딱 문유진님이 뭔가 자기자랑 같은 이 기분? 그렇죠. 이거는 근데 약간, 어, 개취네, 개취. 개취. 그러니까 개취죠. 네.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도 하나야. 있고 아닌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안 맞으면은 조율을 해야 되는 거고, 제 주위에는 실제로 공공 장소든 그런 데서든 굉장히 스킨십 좋아해가지고 그 남자든 여든 다 좋아해요. 그 친구들은 대기 막 한단 말이에요, 막. 한단 말이요? 거기 어딘데? 뽀뽀도 하고. 거기 어디고 누구? 그러니까 뭐 언제?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아, 그 친구들은 딱 얘기하면은 내가 지금 우리가 또는 내가 너와 내가 여기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우리 둘만 있는 게 누구랑 있냐가 중요한 거다. 우리 둘만 신경 써라. 왜 남편도 신경 쓰지 마, 쓰지 말고. 뭐 그런 주의거든요. 그런 것도 들으면은 그럴싸하고. 그렇죠. 또 실제로 이분 말 들으면은 이것도 그럴싸하고. 그렇죠. 그러면은 그치. 세 분은 공공 장소에서 했었던 스킨십. 아니 뭐 스킨십 뭐 있잖아요. 뭐 있어요? 뭐 여러 종목이 있잖아요. 많으세요? 아니 단계별로죠. 일단 쳐요. 네. 그러면은 이제. 가장 로맨틱한 장소라든지 아니면 그런 장소가 있으신지. 뭐 사실 다 있지 않을까요, 이런 거? 네. 있죠. 뭐, 그죠. 근데 여자들은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것도 개인의 취향이지만 그 막 뭐 시도 때도 없이 하는 건 좀 불편하고 뭐 장소를 너무 가리지 않는 것도 좀 불편한데 왜 약간 스릴감이 있잖아요. 그 많은 사람들 안에서도 가끔 옥상 옥상 뭐 자동차라든가 그렇죠. 네. 그런 뭐랄까 예 네, 그렇게 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사랑해주니까 그걸 이렇게 되게 적극적으로 표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좀 좋은 게 어느 정도 있죠. 아, 유 씨는 스릴을 즐기시는구나. 근데 또 이런 거 저기 놀이공원에 막 관람연차 막 360도 그런 거 있잖아. 청년열차에서 키스하고 막 딱 꼭대기 올라갈 때 그때 사랑해. 아이 참.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아 그래요. 그런 거 뭐 좋아요, 문 씨는 그런 거 공공장소에서 이제 스킨십 하는 거? 어
저는 개인적으로는 괜찮은데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제 불편할 것 같은 그런 곳이다 하면은 이제 자제를 그쵸. 해야죠.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렇죠. 막 어르신들 그쵸. 막 계신데 그쵸, 막 그쵸. 거기서 막 그러면 좀 그건 눈살 찌푸려요 진짜. 네. 조금 여기에 시선이 안 오거나 좀 신경 안 쓰는 분위기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해도 괜찮을 것 같지만. 굉장히 합리적인 그쵸. 대답을 해주셨네요. 에릭나스는 좋아요. 저는 미국에서는 되게 그런 스킨십이 되게 흔하게 많잖아요. 뭐 길거리에서도 있고 그래서 되게 그런 게 적응되어 있었고 익숙했었는데 한국에서는 저도 어느 순간 사람들 뭐 키스하는 거 보면은 제가 놀라더라고요. 막 아, 왜 여기서 이러고 있지? 그리고 막 그런 거 나쁘게 생각하진 않는데 소리 내는 사람들이 너무 싫은 거예요. 막 키스를 하되 그냥 얼레리꼴레리 약간 그런 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미친 거죠, 이거는. 나 진짜 봤어요. 그 막 이 사람들 뭐 하는 거지? 버스 안에서도. 아 진짜요? 네, 그런 건 진짜 아니고. 그건 진짜 아니다. 네, 좀. 그래서 좀 주위 사람들한테 배려가 없는 네. 스킨십은 좀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봤었을 때 아 그래도 이런 분위기에서는 괜찮다 싶을 때는 뭐 괜찮은 것 같고. 종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정말 사람들이 많아. 네. 그러니까 남들의 시선이 느껴지는 그런 장소 있잖아요. 그런 장소에서는 이런 아까 말한 딥키스 이런 건 굉장히 네. 불편하고 민폐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데서는 가벼운 뽀뽀 정도로 그냥 충분히 가능하다. 그 정도는 그쵸, 그쵸. 진짜 네. 아무도 모르고 지나가. 근데 공공장소 일지언정 네. 사람들의 시선이 별로 없고 그런 거는 저도 굉장히 좀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보면은 그 사연자분이 찾아다니실 맨날 것 밤만 먹고 여기 괜찮아 여기 사람 없대 이 시간. 네. 여기 나와서 맨날 뭐 된장찌개 밥만 먹으면 뭐 지겹잖아요 얘기했잖아요. 된장찌 마찬가지 똑같지만은 같은 밥이라도 또 어디서 먹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아, 그쵸. 밥도 뭐 고원 가서 먹든가 군대에서 라면 뭐 차에서 먹든가 되죠. 또 어디서 먹으면 그쵸. 또 다르기 때문에 그쵸. 저도 이제 다른 장소에서 스킨스팟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개인 취향 같아요 보면은. 그쵸. 네. 주로 어디 가세요? 주로 뭐 다양하죠 저는. 아니면은 일단 마이크 꺼보세요. 끝내줘요. 다양하죠. 네. 그게 뭐 무조건 진짜 막 이렇게 되게 진한 스킨십을 한다고 여자들이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진짜 때와 장소를 가려가지고 분위기 네, 분위기도 아, 그렇죠. 있을 아, 테고 또 적정한 수준이 있을 테고 그렇죠. 길거리 같은 데서는 진짜 뽀뽀만 하고 이렇게 아, 그렇죠. 거기서 막 얼마나 키스해버리면은 부담스럽죠. 에이 그래요. 이 보면 최윤미 씨가 예전 우울 남편이 그랬는데 죽도록 싫어했는데 결혼하니 단둘이 있을 때도 안 해요. 누릴 때 아이고야. 누릴 수 있을 때 즐겨요. 아~ 이렇게 외셨어요. 근데 이게 진짜 신기한 게 결혼을 하면은 그렇게 스킨십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 진짜인가? 여기서는 기혼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단 네, 실제로 제 주위에서는 친구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형들한테만 그런 말 들어가지고 그냥 원래 다 저런 말 하나보다 했는데 친구들은 정말 친하잖아요. 네. 정말 친해가지고 사석에서 술자리에서 막 먹으면서도 얘기하면은. 제 친구들도 하는 말이 다 똑같아요. 결혼하면은 그런 게 싹 사라지고 가족 또 못한대요 하면서 야 가족끼리 어떻게 그런 걸 하냐 근친이야 근친이 이것도 뭐지 뭐 소리야 이러는데 진짜로 좀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고 슬프다 그건 참 그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근데 또 1020님께서는 31살 남자입니다. 싫다고 똑부러지게 한번 제대로 얘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저도 공공장소에서 키스하는 거 참 좋아했는데요. 여자친구가 진정성 있게 자제해달라고 얘기하니까 안 그러게 되더라고요. 사랑하면 상대가 부담스러워하면 배려하는 게 맞습니다. 얘기하세요. 그쵸. 사랑한다면 자제할 겁니다. 아, 대신 성질 내면서 얘기하는 건 금물이라고 잘 얘기해 주셨네요. 진짜. 네. 그렇죠. 네. 좋은 네. 대답이네요. 맞아요. 가장 맞는 정답이죠. 사실. 세 분은 네. 여자친구랑 스킨십에 대한 의견이 좀 달라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좀 다툰다거나. 아. 좀. 뭔가 조금 저도 공공장소에서 하려 그러면은 네. 여자분들은 좀 거의 웬만한 분들은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공공장소에서 하는 거를. 안 그래요? 그렇죠. 사람들 본 항상 사람들이 보잖아 이러면서. 대체적으로. 근데 약간 처음에는 남자분들이 굉장히 좀 빨리 나가는 걸 좋아해서 또 표현하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남자들 좋아하는데 정말 이 친구들 좋아한다고요? 공공장소에서. 남자들 좀 좋아하는 좀 안 가리죠. 남자들 처음에 안 가리는 편이죠. 네. 어디든. 네. 지금 알려주러 왔어요. 상담하러 왔어요. 아니요.
약간 근데 대체적으로 남자들이 뭐 남자를 좋아한다라기보다는 네. 남녀 비율들 봤을 때는 남성분들이 좋아하는 편이 강하다라는 거죠. 여자에 그쵸.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렇죠. 여자들이 남자친구를 오래 만나잖아요. 네. 한 5년, 6년 만나면은 그때는 여자 여성분들도 크게 이제 꺼릴감 없이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거든요. 초반에는 정말 좀 부끄러워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이 남자가 정말 내 남자다. 그러면은 싶으면, 나중에는 정말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 뭐 어렵네. 네. 이거 그냥 질문 던지죠 그냥 이거. 네. 2041님께서 율 DJ 여자가 생각하기에 키스가 가능한 공공 장소의 범위는 어디까지예요? 야 이거 진짜 너무 어렵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던 그 뭔가 좀 스릴 있고 그런 나에 대한 표현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주는 모습이 좋아 보인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던 그건 약간 그런 거예요. 아니 에이 그 왜 불꽃 축제 같은 데 있잖아요. 가면은 그런 정말 축제장 뭐 약간 불 빵 끄고 막 약간 키스 타임 막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뭔가 경험에서 나오는 듯. 아니. 궁금해요. 야구장 가면은 그런 게 있잖아요. 키스 타임. 그럴 때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그거는 와 그건 진짜 여자로서 네. 되게 막 행복할 것 같아요. 진짜로? 모두가 보고 있고. 그것도 진짜 개인의 취향이지만. 거기도 약간 공공 장소라면은 공공 장소. 아 근데 그게 약간 진짜 이렇게. 자리를 깔아준 거잖아요.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정말 잊지 못할 둘만의 추억도 되는 거고 이벤트인데 그런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정말 무리하거나 막 그런 게 아니라면. 네. 그리고 불꽃놀이도 좋은 것 같아요. 불꽃놀이. 아, 그렇죠. 아니, 불꽃놀이. 제가 생각한 건 그러니까 그거라고. 다 그 정도 같아요. 맞아요. 그럼. 시선이 느껴질 때는 네. 시선이 느껴질 때는 가벼이 뽀뽀만. 아, 그래. 시선이 없을 때는 정말 좀 뭐 혀가 들어간다든가 뭐 그런 거 되는데. 불꽃놀이 같은 데는 솔직히 좀 용서가 되잖아. 혀가 들어간다. 자꾸 들어간다. 들어간다. 자꾸. 잠깐만요. 트로이의 네. 그린라이트 듣고 올 거예요. 들어. 뭐야 이거 들어. 열린 자동차를 타고 어디든 나 달려가고 싶어 밀려있는 일 다 밀어두고 바람 따라 떠나가고 싶어 yeah. Radio에 흐르는 노래 나도 몰래 흥얼거리네 yeah. 쓸데없는 걱정은 버려놓어 너를 놓아도 사람들의 맞춘 스케줄 그런 것들 때문에 넌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잊고 살았던 낭만과 일탈 Excuse me 잠깐 시간 좀 있습니까 떠나볼까 캔쿤 이비자 뜸들이지 마치 hey. 끝이야 Give me the green light Come on check it out check it out Yeah. 시동을 걸어 콰치를 밟고 슥 밀어넣니 당겨주 엑셀을 밟아 오늘 너와 나 드랍어웨이 딱 맞춰 여기저기 멀리 잘 다녀 왼손 핸들 오른손은 변속 가끔은 grab your hand 꽉 쥐어진 넥타이와 같이 맨 홉골란을 일으키며 제 같은 하루를 replay Give me the green light 난 보고 싶어 오늘 밤 시끄러운 네온 사인 보자 반짝이는 star 이 도시의 색깔은 착해 That's the thing I don't like 쿵쿵 베이스를 위로 앉아 춤춰 All night 떠나볼까 여행 혼자 반대로 횡해 걱정 말고 다 할 일은 밀어주기로 어지러운 이곳을 yeah. 벗어나자 Give me the green light Come on Check it out check it out Yogi
네가 천국. 오늘 하루 걱정은 잠시 잊어. 이건 선물 같아. 받아도 돼. 어디로 갈까 산 아님 받아도 돼. 말만 들어도 넌 기분 좋은 상상해. Hey, give me the green light. Let's go. Check it out, check it out. Junior 키스 더 라디오 화끈한 월요 코너 밀어서 남자 해제 홍진호 에릭남 로얄 파일럿 문 씨와 함께 하고 있고요. 저는 오늘 스페셜 DJ를 맡은 소녀시대 유리입니다. 네, 아까 주제 안내해 드렸죠. 매너. 청취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매너에 관한 궁금증 하나씩 봐볼게요. 자, 윤아영 씨가 보내주신 짧은 옷을 입었거나 추워할 때 남자들이 덮어주는 옷, 이건 매너인 거겠죠? 와, 이거 진짜 좀 헷갈릴만 하죠. 이거는 조금 그 어떤 관계냐에 따라서 그렇죠. 되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고, 그렇죠. 되게 느끼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괜찮을 수도 있고. 어떤 상황이냐도 중요하겠죠. 어떤 상황이고 실제로 어떤 상황이냐. 되게 추운 상황인데 남자는 뭐 패딩을 입고 있고 네. 여성분은 얇은 거 입고 있다. 그러면 안 덮어주면은 그건 바보거든요. 나쁜 남자거든요. 나쁜 사람 되는 건데. 정말 예의상 할 수도 있는 행동이고 네. 안 할 수도 있고. 좀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우리도 추워요. 남자도 추워요. 아, 네, 그리고 김문영 씨. 술자리에 친구 때문에 처음 봤는데요. 신발끈 풀렸는데 무릎 꿇고 묶어줄 때요. 관심 있는 건가요? 선수 아닌가요? 헐. 아, 이것도 진짜 헷갈리네요. 그런 거 강박증 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뭔가 풀린 거 보면 묶어야 되고. 강 맞춰야 되고. 네, 이거는 호감이 있는 것 같아요. 있는 거예요. 왜냐면은 딱 어떤 건 매너고 어떤 건 호감인 것 같다. 이걸 판단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는 뭔가를 해주는 데 있어서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그러니까. 라는 그렇죠. 거 있잖아요. 나서서 더 해주는 거잖아요. 이것도 그냥 너 실방금 풀렸으니까 묶어라. 말로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직접 묶어준다는 거는 무릎 꿇고 좋아한다고 그냥 막 이건 100% 고백하는 거죠. 그냥. 네, 그렇죠. 무릎까지 내가 꿇고. 너한테 무릎을 꿇었다 이거거든요. 네, 맞아요. 네. 안녕하세요. 행복하세요. 0892님 네. 사귄 지 한 달 정도 된 남친이 있어요. 키스 다음 진도를 나가려고 하면 널 지켜주고 싶어 라며 중단하는 남친. 이것도 매너인가요? 저랑 다음 진도 나가기 싫어하는 건가요? 아이고야. 한 달 정도 된 남친? 한 달. 근데 이거는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 또 지켜주고 싶은 걸 수도 네, 있고요. 이거는 네, 한 달이면 조금 네, 빠른 수도 느낌도 네. 느낌 빠른 것 같으니까. 네. 저는 이제 워낙 반대 성향을 가진 사람이니까 박사님 네. 한번 들어주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동의하지 않으세요 저 행동에? 네. 아, 짧고 굵고 명확한 대답이었으니까. 동의 안 할 수 있죠. 남자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는 성향 본능상 그쵸. 굉장히 안 지키는 게 남자 그런 걸 본능. 추구하고 갈구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약간 좀 이상해요. 왜 이러지? 정말 안 좋아하나? 약간 이런 좀 걱정만 줄 수 있고 정말 그런 사람도 근데 존재하긴 하더라고요.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서도 있어요. 그래서 뭐 존중하다면 존중하는데 여성분이 그거를 뭐 괜찮아? 지켜준다니까 나 고마워 이러면 괜찮은데 자기는 이제 슬슬 진행하고 싶은데 남자가 먼저 막는 거는 약간 아니지 않나. 뭐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남자가 공격을 하는데 여자가 막는 거는 되게 자연스럽잖아요. 그죠? 근데 여자가 이제 좀 하고 싶어 하는데 진도를 나가고 싶어 하는데 남자가 막는다는 거는 여자가 특히나 자존심을 상하는 입장도 많이 되고 그러다 보면은 그러면 안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누나랑 사귈 때 제가 굉장히 좀 순수할 때였어요. 물론 지금도 순수하지만 굉장히 순수할 때 제가 스킨십에 대한 이제 그 진도를 어떻게 나갈지 몰라가지고 그 누나랑 한 달 정도 만나는데 뽀뽀만 하고 그 이상 진도를 못 나가는 거예요. 진도를 못 나가서 계속 가만히 있으니까 나중에 그 누나가 지쳐가지고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자기가 정말 좋아하냐고 좋아한다고 약간 근데 더 자기를 그렇게 스킨십에 진도 안 나가냐고 네. 저는 정말 몰라가지고 잘 못했던 건데 그런 부분에서 여성분들이 답답해하니까 그거를 남자들이 조금만 계속 진도 나가는 게 좋지 않나 그래서 나가야죠 진도는 맞아요. 남자는 조금 이렇게 좀 공격적인 게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예. 네. 네. 맞아요. 뭐 아무도 안 막는데 본인이 본인을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네.
이분 지금 뭐 여기 유리스는 그냥 같이 1299님이 유리 씨는 어때요? 이런 남자한테 남자가 막 먼저 지켜준대 어때요? 아 뭐 아니 뭐 그러니까 여자를 얼마나 평소에 세심하게 관찰하고 네. 이렇게 의견이 어떤지 그게 뭐 진짜 뭐 아니야가 진짜 아니한지 아니면 뭐 약간 맞지만 약간 아니야 뭐 이런 건지 아. 잘 파악하고 이렇게 네. 여자랑 잘 표현을 해서 잘 평소에 얘기가 잘 된 상태에서 그런 거면은 좀 괜찮을 것 같은데. 아 그래요. 그냥 본인은 유리스는 지금 아 이제 키스도 더 하고 싶은데 남자가 안 돼. 남자친구가 나를 지켜줄 거 하면서 다 막았어요. 네. 그럼 어떨 것 같아요? 와 되게 와 지켜주시네요. 진짜 제작진이 좀 지켜주시네요. 제작진 분들이 제작진도 여자다 이거죠. 아유, 늑대 같은 오빠들. 9848님이 자리에 앉을 때나 차에 타고 내릴 때 문 열어주는 남자 매너인지 관심인지 헷갈려요. 이건 진짜 매너일 수 있어요. 이건 매너인 것 같아요. 이건 매너. 이건 진짜 매너일 수 있지만 충분히 좀 착각하거나 오해할 수 있는 행동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뭐 누나 아 1295님이 누나 이건 내가 할게요 이러면서 나한테만 해주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 다 해주면 이건 매너죠. 그럼 이런 사람들은 좋아하는 여자한테 어떻게 행동하나요? 와 이건 심지어 이제 연하 동생이 누나한테 애교도 있는 말투죠. 그렇죠. 매너죠. 근데 이게 매너인데 남들한테 다 해주면 당연히 매너죠. 그렇죠. 좋아하는 사람한테 오히려 못된 거 아니야? 아 그건 좀 너가 해 막 이러고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뭐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해준다고 하고 접근을 하면은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대화를 더 이어가게 가려고 했죠. 이걸 이제 핑계 삼아서 해주면서 누나 뭐 이렇게 들어요 앞으로 이런 거 있으면 저 불러주세요 하면서 이제 더 자기를 어필하려고 한다든지 약간 거기서 분명히 느낄 수가 있을 텐데.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모두에게 다 친절한 남자 정말 싫어요. 맞아. 이거 아마 알았어, 다 아실 거예요. 표정이 진짜 안 좋았어요. 지금 순간 미간에 번데기가 와 무서웠어. 손에 봤어요 번데기. 와 아니 모든 여자분들이 다 이제 네. 공감하실 거예요. 이렇게 친절한 거 막 베풀어주고 매너 있는 건 너무 좋지만 네. 이렇게 모든 여자한테 다 그러는 거는 자기한테만 잘해주고 네 그렇죠? 진짜 네. 싫어요. 유리 씨는 뭐 그런 거 있어요? 싫어. 남자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조금 설레인다 뭐 이런 매너 아, 그 뭐 아무래도 스킨십을 자연스럽게 할 때 좀 네. 저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왜 머리 여자 이렇게 머리 쓰담쓰담 해주거나 아, 이렇게 잘 거죠. 만져준다거나 진짜 쓰담쓰담 해주는 거 되게 좋아하나 봐요 여자분들이. 근데 그거를 또 너무 의도적으로 막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되게 어색하게 막 그리고 또 되게 그 횟수도 빈번하게 아 너무 많이 그 이상하죠. 너무 네, 계산된 이상해요. 너무 계산된 그런 행동이 그렇죠. 쓰담쓰담은 저는 약간 정말 이성적으로 호감이 있어야지만 나올 수 있는 수 행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머리를 쓰다듬는 거는 예예 아, 예. 어떻게 퍼석퍼석 소리 난다요 이거. 다들 과다 심었어요? 고정을 좀 잘해서 네. 네 그리고 강아라님께서 기타 알려주는데 굳이 뒤에서 앉는 자세로 알려주는 건 뭔가요? 이거는 그거는 되게 의도적인 이거는 그런가요? 아. 저는 기타를 칠 줄 몰라가지고 옆에서 가르쳐줄 수도 있으면은 뭐 충분히 아, 옆에서 가르칠 수 있잖아요. 저는 기타를 많이 가르쳐줘봐가지고 충분히 안 하나도 가르칠 수 있거든요. 아. 네. 이렇게 해가지고 손 이렇게 빼면 되는데 이거는 조금 의도적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이건 그린라이트네요. 네. Give me the green light. 네. 정명진님께서 가깝지 않은 여자의 머리카락에 옷에서 빠진 실이 붙었는데 이걸 보고 말해줘야 하나요? 아니면 떼어줘야 되나요? 둘 중 어떤 게 매너인가요? 이 정도는 떼주는 게 맞죠. 네. 거기서 갑자기 뭐 바로 그 떼면 되는데 야 너 여기 뭐 심어뒀다 빨리 떼 이러면서 오히려 정없어 보이잖아요. 그 옆에 머리카락 옆에 그렇죠. 야 떼 야, 만지기 싫어 아 빨리 이러고 이상하잖아. 그냥 거기 딱 떼주면 간단한 거죠. 그렇죠. 뭐 더러운 것도 아니고 이거 완전 티 안 나게 그냥 정말
살짝 떼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에 좀 여자분들이 좀 설렐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아, 별로 아니요. 안 설레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툭 떼주면 안 돼. 그러니까 너 여기 뭐 묻었다 툭 떼준 게 아니라 살짝 딱 떼줘요. 내가 뭐 느낄 거 아니야? 뭐야? 딱 하면은 그냥 살짝 웃으면 딱 보여주는 거야. 보여주는 거지. 그리고 불어 입으로. 아 미안해요. 손을 끼쳤어. 그냥 이렇게 이렇게 딱 살짝 센스 있게 떼주는 네. 게 참 좋을 것 같고. 네. 자 그러면 이쯤에서 노래 또 한 곡 듣고 와서 밀어서 남자제 좀 더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네. 소녀시대 아 이 곡 저희 지금 방금도 아. 멤버들끼리 연습하고 왔거든요. 이제 아, 콘서트 잘. 전에 아. 이 가사가 참 재밌죠. 런데빌런 들어보세요. 똑바로 해 넌 정말 bad boy 사랑보단 호기심뿐 그동안 난 너 때문에 깜빡 속았어 넌 뭐한 거야 넌 재미없어 매너 없어 넌 대부대부 넌네 한두 번 수많은 남자 한 글자만 바꾼 여자 내 코까지 역겨운 perfume 누구 건지 설명해봐 나는 아니고 만나는 끔찍한 두 걸음 못 고쳤니 뒤아파 더 손바닥 아닌 걸 You better run Run데빌런 참 재밌는 가사죠. Yeah, yeah. 네 듣고 왔고요. 이번에는 청취자 여러분께서 남자에게 궁금한 일반적인 질문을 좀 네. 보내주셨어요. 하나씩 봐볼게요. 네 김지혜님께서 남자는 왜 기상캐스터나 스포츠 아나운서를 좋아하나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어떠세요? 관심 있는 분야에 그런 것을 막 솔직히 말하면 막 축구나 야구나 예전에는 뭐 요즘은 좀 많지만 여자분들이 관심이 많이 없었잖아요. 그렇죠. 요즘 여자 팬들이 진짜 많이 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되게 그런 대화를 많이 나눌 수 있는데 예전에는 되게 보면은 아 예쁜 여자분이 이렇게 공감할 수 있는 토크를 할 수 있으니까 사람들이 좋아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맞아요.
되게 좀 정결한 모습이잖아요. 그리고 뭐 기상캐스터, 스포츠 아나운서, 그리고 뭐 하다못해 뭐 비행기 뭐 스튜디오스라고 하죠. 그런 분들도 스튜디오스. 그분들은 예전부터 항상 약간 뽑을 때 분명 비주얼도 좀 보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다 이쁘다라는 정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고 굉장히 깔끔하고 정결한 이미지다 보니까 내가 좀 뭔가 이제 그 친구를 뭐를요? 안 깨끗하게. 예, 그냥 뭐 뭐라고요? 아니 아닙니다. 뭐가 안 깨끗해? 그런 노래 틀어주세요. 윤 씨 생각 이상하네. 아, 진짜 이거 뭐야? 아니야. 그리고 뭔가 말을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뭔가 좀 지적인 이미지라 남자들이 되게 좀 지적인 여자분들 좋아하잖아요. 맞아, 지적인 이미지에다가 그렇죠. 네. 대화 공감도 네, 되게 잘 되고 있고. 하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네. 맞아요. 8678님 남친이 메신저로는 온갖 애교를 다 떨면서 직접 만난 말도 안 하고 웃기만 해요. 낯가리는 건가요? 아, 저 하고 싶은데 못 하는 거죠. 조금 민망해서. 오프라인에서 좀 약하시네. 그만큼 좀 메신저가 강한 힘을 가지고 있죠. 왜냐면은 감정 표현을 잘 못하는 분들도 실제로 굉장히 메신저를 귀엽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 주위에 형들 있잖아요. 네. 한 40살? 네. 이 정도 된 분들도 사서에서 보면은 굉장히 무뚝뚝하고 말도 잘 없고 그런데 채팅은 안녕 하면서 막 이모, 그러고 이모티콘 이모, 그러니까 이모, 완전 삐용삐용 보내고 맞아. 네. 그런 사람들 많아요. 네,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좀 표현하시면 좋을 텐데요. 그죠? 많은 분들이. 그렇죠. 주정임 님이 남자들은 하이힐 신고 나온 늘씬해 보이는 여자가 좋아요? 아니면 편한 신발 신고 나와서 나 오래 걸을 수 있는 여자가 좋아요? 어떠세요? 취향들. 전 하이힐 신고 나온 늘씬해 보이는 여자. 근데 또, 저는 그냥 편한 신발? 편한 신발. 저도 편한 신발이에요. 근데 상황 따라 막 그걸 맞춰서 입는 게 제일 맞는 것 같은데 그냥 그쵸. 편하게 입고 나오면 아 나랑 편하니까 그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 저는 뭔가 한껏 꾸미고 나오면 아 나한테 이뻐 보이고 싶구나 라는 게 되게 저는 이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꾸미고 나오면 전 그게 좋아요. 어쨌거나 둘 다 이렇게 예쁜 게 좋은 거야. 그러니까 둘 다 이렇게 늘씬하고 운동화도 다 잘 어울리고 운동화 신었는데 다리 길게 막 그런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죠. 네. 아 정말 한다솜님이 남자들이 술 취해서 하는 행동의 의미는 어느 정도 믿어야 하나요? 믿지 마세요. 다 믿지 마세요. 한다솜씨 믿지 마세요. 믿어서도 안 되고. 자 그럼 이수연님. 호피의 계절이 왔어요. 근데 왜 남자들 호피 무늬람치 새콤새콤하죠? 호피가 아, 뭐예요? 호피 그 레퍼드. 아 왜냐면은 남자가 이제 자연적으로 이제 그 호피? 호랑이? 네. 그 한국말로 뭐라 그러죠? 호피? 호피? 호피가 아니고 표범 이런 거 보면 두려움을 느끼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래요? 굉장히 강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 이 본능이 이 동물 모양을 막 뱀모야 뱀피나 호피 이런 거 보면은 이거 이게 남자의 본능적으로 아 무섭다라고 좀 느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아니, 본능적으로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렇게 싫어하는지 몰랐어요. 질색파이색하세요? 진짜? 어때요? 저는 별로예요. 싫어요? 네. 저는 뭐 잘 막 포인트로 하면은 괜찮은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에요. 저도 평균적으로 열에 한 그러니까 못해도 열에 반 이상 무조건 안 좋아할 거예요 호피를. 근데 저도 그래요? 안 좋아하거든요. 네. 왜 느낌이 안 좋으니까 안 좋다 말을 하는데 이게 왜 안 좋을까 생각 안 해봤는데 지금 무인 씨가 하는 말 듣고 순간 네. 그럴싸하게 느낀 게 좀 그런 게 있을 수 그런 분위기가 좀 강해 보이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남성들의 바라는 여성들의 상은 지금 네. 뭔가 연약해 보이고 너무 멋있다. 지금 김상우님이 내 마음 딱 알았어요. 네? 제가 할로윈 파티를 했었어요. 했었는데 근데 제가 호피를 머리부터 발끝까지 입었어. 의식하시면 돼요. 새끼 아기 호랑이. 아기 표범. 이렇게 꼬리 달려가지고. 아, 근데 저 드레스 상 받았는데 참. 아니, 그때 할로윈이잖아요. 할로윈이니까. 할로윈이니까. 그래도 괜찮나요? 네. 그럼요. 알았어요. 그럼 박나원 씨가 남자들은 여자들이 머리 묶을 때 뒷 목선이 드러나게 묶을 때 섹시해 보인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뭔가요? 그래요? 그냥 그 뭐랄까? 이유? 박사님? 저요? 저한테 그런 거예요? 박사님 왠지 잘 아실 것 같은데 섹시해요? 그렇게 뭔가 이게 있잖아요 그
팔을 들 때 겨드랑이에서 나오는 뭐야? 아니 스멜? 아 그런 게 아니고 뭔가 겨드랑이를 보이면 남자 거기에 뭔가 매력을 느끼고 그게 아, 있어요. 그러면은 그런 얘기가. 그럼 여기 뒷 목선이 아니고 겨드랑이라는 지금 주장이시네요. 그러니까 목선도 그렇고 이렇게 올려가지고 겨드랑이를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도 그렇고. 평소에 흔하게 볼 수 있는 위치가 아니라 사실 뭐. 목을 목뒤를 본다고 야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 나 머리 안 묶을 거야 이제. 이건 제 그게 아니고 이런 아... 얘기가 있어요. 이 겨드랑이를 보이면 남자가 이제 좀 거기에 반응한다는. 어디서 들었어요? 인터넷.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안 보이는 데다가 갑자기 안 보이는 데가 갑자기 보이면은 맞아, 좀 맞아. 설레는 거죠. 그러니까 그쵸. 여성들이 뭐 기지개 피다가도 순식간에 막 허리살이 좀 보이면은 거기에 좀 설레잖아요. 맞아요. 네. 어 뭐야 보인다 이런 거. 어 막 이렇게 똑같이 마찬가지로 머리에 묶으면서 여기 뒷목 이쪽이나 여기 뭐라고 하더라? 이런데? 쇄골이요? 쇄골 이런 데도 막 잘 안 보이는데 순간 보이면 섹시하잖아요. 그런 일종의 관념 아닐까요? 그러니까 남자는 뭔가 탐험가잖아요. 네. 우리 항상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고 아~ 싶어한단 말이에요, 남자는. 그래서 뭔가 못 보던 걸 보면은 거기에 호기심이 확 생기는 더 보고 싶게 있어요, 남자는. 네. 만져보고 싶고 막. 네. 아, 만지고 싶어요. 아 진짜, 네 정말. 정말 참. 오늘 어떠세요, 유리 씨? 네. 웃음밖에 안 나오죠. 네, 허탈하네요. 자, 6492님, 저는 여자인데요. 동기 남자의 바지 지퍼가 반쯤 열려 있을 때 말해주는 게 매너인가요? 말해주면 이상하게 생각할까 봐요. 아, 말해줘야죠. 올려주면 이상하잖아요. 그죠? 말해주는. 제 지금 유리 씨가 와가지고 네. 계속 처음에 몰랐다가 이제 와서는 이런. 음식물 쓰레기 이거 분리수로 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러면서 지금 아니요 그게 아니라 근데 말하면 진짜 민망할 것 같아 그죠? 아니 근데 제일 좋은 방법은 네. 옆에 친구한테 아, 이 친구분이 맞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아 남자한테 그게, 네, 이 친구분이 이렇게 돼 네, 그게 제일 좋은 방법 아 그 진짜 센스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 그 맞아, 친구가 맞아. 그걸 그대로 말하면 진짜 웃기겠다. 야, 제가 너한테 전해달래 저쪽에 봤는데 좀 남대문이 열려있대. 네, 저 좀 이렇게 뭐 약간 몹쓸 거 많이 배워가고요. 밀어서 남자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네. 저랑 뭐 함께한 시간들 다들 어떠셨는지. 너무 와. 아쉽네요. 너무 빨리 가서 시간이.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간다는 게 진짜 있었군요. 또 오세요. 다음 주 또 오세요. 좀, 다음 주 안 오세요? 다음 주는요. 힘들 것 같아요. 이 조합은 힘들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뭐 언제나 초대해 주신다면 뭐 당연히 오죠. 네, 뭐, 비록 다음 주에는 저는 없지만 려욱 씨가 또 돌아오실 거니까 네 저는 청취자로서도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선을 그으시다. 네 그러면 이제 네, 세 분 보내드리면서 청춘 들려드릴게요. 김동률 씨하고 이상순 씨가 네, 하신. 들려드리겠습니다. 다들 조심히 가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생일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우리들 만났다 하면 날이 새도록 끝나지 않던 이야기 서로의 꿈들은 함께 부풀었었고 설레었고 내일이 두근거렸지 언제부턴가 하루가 짧아져만 갔고 우리들 마음은 점점 조급해져갔지 영원할 것 같았다 많은 것들 조금씩 사라져갔지 서로가 참 솔직했었던 그때가 그리워 때로는 쓰라렸고 때로는 부끄럽고 그래서 고맙던 거칠 게 없다시 뭐가 달라진 걸까
네, 김동률, 이상순 씨가 부른 청춘 잘 듣고 왔습니다. 자, 그럼 슈퍼주니어의 키스 더 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한국 기타의 자존심 덱스터 기타에서 통기타, 언더웨어 전문 쇼핑몰 홀리바드에서 쇼핑몰 이용권, 주식회사 황우현 쇼핑몰에서 황우현 천연 미스트, 여드름 전문 화장품 티스킨에서 폼클렌징과 수분크림, 여성 의료 쇼핑몰 이쁜 거래에서 온라인 상품권, 다양한 디저트를 한자리에서 즐기는 디저트 카페, 제클린 스틱카페에서 파이 교환권, 닭갈비 전문 육안회에서 닭갈비 외식 상품권을 드리고요. 이번 주 문화 선물입니다. 송일국 주연의 연극 나는 너다. 슈키라 금요일 게스트 이재균 씨가 출연하는 연극 가족이란 이름의 부족, 데이브레이크 원모 찬스, 바닐라 어쿠스틱 소란 등이 함께하는 2014 사운드 메리 크리스마스 콘서트 티켓을 드립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올게요. 심심할 때마다 심심할 때마다 미스터 부르면 심심할 때마다 만나볼일 많아 만나볼일 많아 미스터 블루의 만화 제일 많아 200만이 보고 있지. 인터넷 만화방 1위 미스터 블루. 여기는 이런 일까지 하네. 무슨 일? 생태농장을 만들고. 환경단체야? 어린이들의 영양기술을 연구하고. 보건단체야? 280여 개 중소기업도 후원한대. 누군데 그런 일까지 해? 옳은 생각으로 더 좋은 생활을 만드는 회사 아메이입니다. 생활을 바꿉니다. 좋은 생활 주식회사 아메이. 데이터 요금 걱정되세요? 스트롱의 그 프라임 어디라도 와이파이 자유롭게 스트롱의 그 프라임 누구라도 데이터 걱정 없게 무제한 데이터 부럽지 않은 하이브리드 에그 스트롱의 그 프라임. 걱정하지마 환경되니까 걱정하지마 국립되니까 든든한 국립 한국 경기도 환경대학교 젊은 교육의 국립 환경대학교. 아주 멀리 아주 멀리 그대가 있나요. 사실 난 그대가 매일 그리운데 아주 작은 아주 작은 사소한 것들에도 매일 그대가 편지 읽어주는 여자. 처음으로 편지 쓴다. 자기가 나 부를 때 곰탱이라고 부르는데 내가 이상한 건지 난 그 애칭이 사랑이 듬뿍 담긴 애칭으로 들려. 그러고 보니 우리 동물원 데이트를 참 많이 했다. 자기가 날 곰탱이로 불렀을 때 처음엔 참 특이한 남자라고 생각했는데 자기가 그랬잖아. 곰을 보면 이상하게 마음이 편해진다고. 그래서 날 곰탱이라 부르고 싶다고. 생각해보니 제일 좋아하는 동물로 날 부른다는 건 그만큼 날 사랑한다는 거겠지? 이제는 그 애칭이 세상에서 제일 듣기 좋은 말이야. 친구들은 수많은 애칭 중에서 곰탱이가 뭐냐고 이상하다곤 하지만 난 자기가 날 그렇게 불러주는 게 제일 좋아. 자기를 처음 봤을 때 사실 좀 진짜 매력이 없다고 생각했어. 내 이상형과는 거리가 아주 멀었거든. 하지만 자기는 날 보자마자 이상형이라고 내 스타일이라고 했던 거 생각했다고 했지? 이렇게 처음엔 엇갈린 마음이었지만 만나면서 점점 좋아지는 거 보니 우린 천생연분인가 봐. 이젠 자기를 보면 멋있다고 느껴.
이래서 우리가 부부로 사나 봐. 요새 자기가 아파서 살도 쪽 빠지고 야근도 많아서 피곤해하는 모습을 볼 때면 마음이 너무 아파.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곤 당신이 좋아하는 아구찜밖에 없는 것 같아.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 테니까 힘내요. 내 사랑, 영원히 사랑하고 서로 아끼면서 평생 행복하게 살아요. 네, 편지 읽어주는 여자. 오늘은 경기도 안성시에서 최화연님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읽어드렸습니다. 네, 남편에게 쓰셨어요. 와, 깨가 막 쏟아지는 편지네요. 화연님의 남편 사랑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 곰탱이라는 애칭 너무 귀여운데요? 곰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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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곰탱이. 와, 유소연님이 이 밤중에 이런 달달한 편지 외롭다, 외롭다 하시네요. 참, 박나원 씨는 아, 부러워. 저도 자기라고 부를 남자가 있었으면 좋겠네요 하시고, 야, 김도현님 오늘 부드러운 진행 듣기 좋았어요. 실수하는 모습도 귀엽고 늦은 시간인데 수고 많으셨어요. 율디, 다음에도 또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라고 또 보내주셨네요. 와, 감사해요. 자, 그럼 편지 주신 최화연님께는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자, 일단 오늘 끝곡은요 KCM 곡이에요. 물론이라는 곡이고 피처링은 지아씨가 함께한 노래입니다. 자, 그럼 되게 인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너무 오랜만에 운슈키라 정신도 없었고 참 재밌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참 너무 좋았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대단한 매력이 있는지 또 잘 몰랐었는데 또 느끼고 가네요. 에, 또 뵀으면 너무 좋겠고 아, 네, 너무 행복했습니다. 참 저도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또 소녀시대 유리로서 또 더 다양한 모습 많이 보여드릴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 많이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중한 인연이 앞으로도 계속하길 바라면서 저는 그러면 이제 인사드릴게요. 자, 끝곡으로 이제 KCM 씨의 노래를 보내드리면서 정말 마지막 인사예요. 키스 가족 여러분, 내일은 더 달콤한 키스 나눠요. 라인 사진이나 서비스 팍팍
팝블로그. 뮤지컬 배우 박혜미 교수입니다. 스펙보다 능력이 중심이 되는 세상을 위한 2014 NCS 박람회가 11월 20일부터 21일까지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됩니다. 여러분의 꿈을 이루기 위한 능력과 방법인 국가직무능력표준을 NCS 박람회에서 만나보세요. KBS 라디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KBS ETV 특별기획 드라마 왕의 얼굴에서 광해군 역할을 맡은 서인구, 가해 역할을 맡은 조윤희입니다. 서자 출신으로 세자에 올라 16년간 페이